네, 제주의 빼어난 경관으로 일컬어지는 영주십경이 신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영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실제 촬영에 그래픽 작업까지 더해져서 170여 년전 모습을 재현해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허은진 기자입니다. 실내 공간이 순식간에 하얀 눈이 가득 쌓인 백록담으로 변했습니다. 영주십경의 여섯 번째 녹담 만설입니다. 이내 마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듯 초록이 가득한 들판을 제주마가 누비는 모습에 마지막 영주십경 고수목마의 장면으로 안내합니다. 조선 후기 제주의 문인 이한우가 선정하고 시로 읊은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 10곳. 영주십경이 신기술 융합 콘텐츠 영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관람객들은 공간을 가득 채운 빼어난 제주의 경관을 홀린 듯 바라봅니다. 진짜 아름다웠어요. 마치 영상이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 막 제가 막 잡으면서 어디가 어디가 막 이렇게 장난할 정도로 막. 그 전광 폭포, 그물 떨어지는 그 멋이 아주 좋아갖고. 1년간의 현장 촬영을 거친 제주에서의 해돋이와 해넘이, 사계절의 풍경, 제주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었던 들판과 바다의 모습들. 여기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한 디지털 영상을 혼합해 영주십경 선정 당시인 170여 년전 제주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또 국립제주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 영주십경도를 하나하나 보여주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제주 선비의 시선으로 본 경관이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제주의 경관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오늘날까지 이제 제주의 명승지로 자리 잡게 되었는가? 영주십경이 대형 파노라마 영상과 음향으로 어우러져 선보여지며 직접 살펴보는 듯한 감동을 주면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